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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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쌀쌀하고 추웠는데 어떠셨어요? 나갔다 오시면서. 오전에는 추웠는데 오후는 조금 아, 따뜻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오전에 많이 추웠다가 저는 저희는 좀 오후에도 낫겠어요. 조금 바람 부는 게 느껴서 좀 추웠어요, 사실. 우리 체감 온도가 되게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사랑님, 인제는 어때요, 강원도? 사람들이 춥다고 되게 많이 그랬고요. 아무래도 인제는 산이 많다 보니까 엄청 춥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걸어서 갔고요. 올 때는 동생 차 타고 왔어서 저녁 때는 어떤지 모르겠고 아침에 추울 때 제가 움직였군요. 많이 춥더라고요. 걸어가는데도, 열심히 걸어가는데도. 자, 오늘 또이 추위를 뚫고 저희가, 오늘 또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여섯 번째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희 연재되고 있는 이거 계속 보신 분들은 인도 우아 이야기 들으시면서 거기 안에 주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메시지 같은 거 저희가 얘기한 거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은 볼수록 재밌기도 하고, 물론 인도 사람 이름이라던가 좀 길고 복잡하긴 한데, 그거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싱크가 맞나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베이킹걸님이 먼저 나누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눠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의 제목은 상상 속 소가 일으키는 문제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어떤 왕실에 고용된 재치 있게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어떤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도록 그 부부를 안내하는 내용인데, 부부가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한참 남편이 뭔가 계획을 세운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된 일이 진행된 거를 이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두 부부가 일어난 일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는데 둘이 나중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소,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그 소가 만들어낸 우유,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들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좀 많은 사람이라 또 검사를 몇번 했거든요, 저는. 제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 기다리는 한 24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그럴까봐? 걸렸을까봐? 예,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잠재울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일어나면 그때부터 걱정하자. 그때부터 어떻게 대처할 거지? 그때, 일을 진행시키는데 왜 내가 미리 그안 좋은 불안이나 걱정으로 에너지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조금 최대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우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기에 참 적절하게 저한테 와닿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도 일어나지 않은 거,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참 걱정을 하고 있다면 저같이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눠보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전환을 하는데 마음이 잘안 따라주지만 최대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확진자들도 많고, 많다 보니까 막 이래저래 간접 접촉 해가지고 막 검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죠. 많이 불안한 시기인데, 맞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 검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거나 그러지 않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베이킹걸님 나눠주신 파트 읽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끝에 웃다가 너무 막 깔깔깔깔 웃었는데, 그 현자분이 알려준 그
상황에서 자기 밭을 소가 지금 짓밟고 있고 자기 채소들을 밟고 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가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밭에 어디 있고 심어놓은 게 어디 있고 소가 어디 있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나 이거나 어떤 상황이냐고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인이 먼저 깨닫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어찌나 웃겼던지 저도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상 속에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막 그게 마치 뭐 다 됐냥 하는 그런 것도 이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파트 읽어보세요. 굉장히 뒤에 있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예요. 이게 그 왕을 키워서 그 왕과 같이 그 어떠한 왕국을 서들어 가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왕조를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빼앗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이제 백성들과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이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제 어떠한 집에서 엄마가 아이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야단치는 모습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그 인도에서 있는 그 뭐죠? 빵 같은 거를 먹는데 겉에부터 먹지 않고 안에만 딱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빡 야단을 치면서 그 왕위를 그 왕국을 쳐들어갔던 그 사람 이름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지금 먹고 있다고 가장자리부터 해야 되는 걸 가운데만 쏙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변에 변방에 있는 그런 도시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그 자기네가 그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그 왕조를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상황이냐 중심부로 가기 전에 주변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가가 되려면 계속해서 글을 쓰고 글을 계속해서 써야 좋은 글이 나오고 그 글이 책으로 나오게 되듯이 글도 쓰지 않으면서 나는 책을 낼 거야 또는 나는 책을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작은 일들을 하지 않고 큰 것만 얻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다가오는 이슈나 이벤트로 느끼는 행복보다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서 얻어가는 행복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은 뭐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이야기를 또 어떤 분이 하셨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명언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심부에 큰 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참고 가야 되는 일들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나눠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저희 다음은 윤희, 박현수 작가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꿈풀이라는 우아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꿈풀이 편도 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그 안에 또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어서 이렇게 왕실을 이렇게 걷다가 정원을 걷다가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들이 다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 잎 하나만 딱 이렇게 덩그러니 남았죠. 이제 마지막 잎새처럼 남아서 그 꿈이 계속 이제 마음에 남아서 이 꿈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왕실 점성술사를 불렀는데 그 점성술사가 뭐라고 했냐면 왕을 제외한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소중한 사람들은 다 죽고 태아만 남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에 점성술사는 단지 그냥 꿈뿌리를 한 것뿐인데 왕은 이제 화가 나서 그 점성술사에 굉장히 그 추방까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또 다른 점성술사를 불러서 다시 꿈 해몽을 하고 하게 했더니 그 점성술사는 뭐라고 했냐면 왕께서 무병장수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나 어떤 뭐 다른 누구도 폐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지 못하고 왕은 그보다 더 오래오래 잘 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이제 그거에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점성술사가 소원을 빈 것이 그 첫 번째 점성술사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차피 그 꿈에 대한 내용은 같았다. 해석은 같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실을 말하되 올바른 단어와 적절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특히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듣는 이의 감성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어나 구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버추 프로젝트의 미덕의 진실함도 있지만 이럴 때 기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진실함과 기지를 같이 발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뭐뭐 하지 마 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같은 행동 결과지만 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더 올라가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언어라는 거는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인데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또 특히 듣는 사람에게 더 뭔가 에너지를 같이 올릴 수 있는 또 기분이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은 정말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하기 전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언어로 좋은 관계를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했을 때, 그래서 강요하는 말이나 지시하는 말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 또는 나의 부탁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같이 해보자, 너가 참여해서 해보자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님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378쪽에 감사할 많은 것들 이 페이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가 고팠던 어떤 분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텅 빈 과일 자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다가 또 사냥용 활이 끊어진 줄을 발견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루에 넣었고요. 낚시 바늘도 감사합니다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해 보였는데 길이 막혀서 힘들고 배고팠지만 그래도 그 주워온 것을 활용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밥을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이시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 스토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면 많이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고 화를 많이 냈는데 어떤 순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좋은 것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스토리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거는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 이렇게 축복이 내려온다는 메시지인데요. 사실 이걸 글을 보면서 오늘 제 일상을 되게 반추해봤어요.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오늘 방역 패스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고 되게 우왕좌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역 패스를 꼭 고객들한테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벌금이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방역 패스가 오늘 안된 거예요. 오후에 멈추고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난리가 나고 저도 난리가 났거든요. 못 받으니까. 이걸 받지 않으면 1차가 150만 원이고 2차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되게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오늘은 그냥 봐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테스트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 아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이걸 또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손님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근데 또 책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으니까 우리가 더 철저하고 다 대다수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또 우리 국가에도 도입이 돼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7천 명이 터졌지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편 들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힘들고 약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생각을 바뀌었어요. 아,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나아져서 마모아 TV 10년에도 갈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참고 잘 지키다 보고 3차 맞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웃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이 6.25보다 더 심한 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줌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지 말면서 얘기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것도 생겼고요.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 감사할 많은 것들. 이렇게 또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대 줌을 통해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귀한 시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많이 바쁘셨군요. 그리고 어쩐지 앱 여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앱이 안 열려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한동안 안 열렸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그 방역 지침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QR코드 밖에 카메라 센서가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소비자는 자기가 뭐가 또 앱이 고장이나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과부하가 일어났다고 또 문자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봐주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셨구나. 아유, 빨리 코로나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이것도 아직도 영화 같아요, 사실.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으면 큰일 나는 이런 세상이 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자, 우리 책 읽으면서 열심히 버티고 또 이런 상황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겠지. 그 아까 사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신이 그래도 있어서 백신을 맞고 또는 마스크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그렇게 살수 있고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삶 세상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불안함과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떨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건강하게 잘또 보내시고 일주일 뒤에 만날게요. 네,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래도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